올라 아우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텔 아키텍처 데이가 오랜만에 저를 굉장히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또 다른 관심을 받았던 건 얼마 전에 저도 다루었었던 인텔의 새로운 GPU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인텔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GPU IP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젠1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라이젠하고 헷갈리겠죠. 그 라이젠 아니에요. 네. 인텔의 젠11 그래픽은 인텔 최초의 테라플롭 가능 GPU입니다. 1.12 테라플롭의 처리량을 가지며 이는 라이젠 3 2200G에 탑재된 그래픽 칩셋인 베가8의 1테라플롭보다 높은 처리량입니다. 젠11 그래픽은 이전 세대 대비 클럭당 2배의 성능 향상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젠9 그래픽보다 64개 향상된 실행 유닛을 갖춘 새로운 통합 그래픽이 젠11입니다. 이 그래픽은 2019년부터 10나노 기반 프로세서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젠11은 1테라플롭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1080p 해상도에서 낮음 혹은 중간 설정으로 대부분의 캐주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전의 통합 그래픽 칩 대비해서는 상당한 발전입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싱크도 지원합니다. 젠11 iGPU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0나노 아이스레이크 프로세서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인텔의 외장형 그래픽에 대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 표기가 좀 복잡한데 쓰여져 있는 것 그대로 읽으면 X2성이거든요. X2성인데 어쨌든 2020년까지 별도의 그래픽 프로세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